좀 가슴 아픈데 그냥 죽인다고 칼을 든 거예요. 아버지가 아이하고 밀치고 하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던. 자녀 문제로 뭐 네. 사춘기, 그죠? 네.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고생하시는 학부형들도 많으실 많으세요, 거예요. 요즘에. 네. 이 어떻게 좀 이거를 좀 조율을? 네. 그냥 마냥 사춘기냐, 아니면 어떤 조상의 바람, 우리 가정의 산소의 바람, 또 내지는 이 신의 바람에 의해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돌변을 하느냐, 진단을 일단은 조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어머니 돌아가시고 15세 때부터 이 바람이 시작이 됐거든요. 신이 온지 아무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굉장히 엄청난 사춘기의 시간을 보냈어요. 학교 선생님들도 그렇고, 부모님은 나중에는 뭐, 우시죠. 완전히 뭐, 말도 못할 문제아였어요. 16세 때 처음 경찰서라는 데를 한번 가봤으니까. 그래서 제가 어떤 그런 사춘기를 너무 심하게 겪다 보니까, 제가 안 그래도 또 가지는 꿈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 아이들 청소년 심리 상담을 하고 싶은 게또제 2의 인생을 꿈을 꾸는데, 그 애가 그냥 마냥 친구를 잘못 만나서 사춘기이냐, 아니면 어떤 가정사에 문제가 있어서 이 아이가 사춘기냐, 그런 거는 어떤 우리가 방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해결책이 서로 고쳐본다든지 맞춰간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일들이 있냐면은 이 조상바람에 의해서 아이가 하루아침에 180도 돌변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 요즘에 제사 없애는 집 많죠. 맞죠. 그리고 제사를 합하는 집안도 많죠. 그리고 원래 제사 시간이 10시 반에서 12시잖아요. 근데 요즘에 다들 바쁜 사회생활로 인해서 초저녁에 지내는 경우도 많죠. 예, 첫 번째 여기에서도 이 아이들 조상바람이라는 문제가 여기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뭐 요즘에 사건 사고들도 많죠. 그래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는 집도 많아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노중 객사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깨끗하게 돌아가시지 못한 조상님들, 그리고 자살한 조상님이 계신 집안에 이 아이들을 많이 건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산소 이장들 많이들 하시죠. 왜냐면 산이 뭐 개발되면서 너무 이제 변천사가 많이 일어났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래 하시면서 이 아이들한테까지 조상바람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나오면서 첫째는 이제 부모들이 아이를 통제가 안될 만큼의 애들이 있어요. 수준이. 부모들이 도무지 이거는 말로도 안 되고 해초리를 들어도 안 되고 심리 상담을 받아봐도 안 되고 미술 상담을 받아봐도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허다해요. 자, 그럴 경우에는 이제 많이들 찾아오셔서 의뢰를 많이 하시죠. 우리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선생님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자꾸만 집을 나갑니다. 그런 경우들도 많으셔. 그또한 예로 좀 오래된 얘기인데, 10년 전의 얘기인데, 할머님이 쫓아오셨어요. 당시 애가 16, 17살 이쯤 됐는데, 너무 집을 나가는 거라. 그래서 자기 따님이랑 같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 엄마죠. 딸 손잡고 그 할머니가 다급하게 이제 저희 집 소문을 듣고 오셨는데, 보살님 우리 애좀 살려달라고, 이러다가는 우리 딸이 피말라 죽겠다고, 아들이 하도 속을 썩이니까 우리 딸이 피말라 죽겠다고. 그러니까 할머니 구슬하셔야 됩니다. 이 애를 바람을 잡기 위해서는 구슬하시든 아니면 그 집을 이사를 나오세요. 그 집에 들어가서 애가 이런 경우가 지금 더 많이 생겼으니까 이사를 가세요 했더니만은 구슬 이 따님이 안 할라 하시더라고. 나는 이런 거안 믿습니다. 안할 겁니다 하셔. 하지 마세요. 그래서 내 어릴 때 기억이 생각이 나서 할머니 제가 그럼 부적을 써드릴게요. 일단 애를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부적을 써드리는데 그게 그렇게 오래 가진 않을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부적을 써드렸는데 그 아이가 부적 방치마라고 3일 있다 집을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 할머니 보고 우리 할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 집에 죄송하지만 구슬 안 하면 누군가 하나는 밥숟가락을 놓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랬는데 나중에 이 할머니가 다시 찾아오셔서 다급하게 부적 방치면 제가 오래 안 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건 일시적인 우리가 방편이거든요. 그랬는데 아이가 또 다시 집을 나가기 시작을 한 거라 하다가 이 아버지가 못 참아가지고 좀 가슴 아픈데 아이가 들어왔는데 이제 겁을 줄 거라고 한 번만 더집 나가면 죽인다고 칼을 든 거예요. 아버지가 칼을 들었는데 아이 겁 주려고 칼을 들었는데 아이하고 밀치고 하다가 아이가 아버지를 밀쳤는데 아버지가 들고 있던 칼에 엎어지면서 자기가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던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춘기 어디까지 우리가
사춘기라고 봐줘야 되나? 혹시 이 아이가 조상에서 신에서 또 내지는 빙의도 보줄 필요는 있다. 너무 이제 우리가 또 뭐 열 몇 살 된 아이들을 데리고 어떤 빙의 문제, 신 문제를 거론하기는 조금은 그런 부분이 있지만 산을 함부로 손을 대고 제사를 함부로 없애면서 어린 아이들한테까지 빙의, 조상 바람, 신의 바람이 침범을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는 저희도 말씀을 드릴 적에는 애가 담배를 펴요. 뭐 술을 마셔 선생님 이거 어떡해요? 구대주세요. 아니 어머니 이거는요. 이 나이 때 누구나 다 하는 행동입니다. 저 역시나도 뭐 그래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얘가 몇 살에서 몇 살까지 이 고비만 조금 넘어가셔라. 그러고 나면 애가 바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확실히 말씀을 드리고 또 아 어머니 이거는 확실하게 집안에 문제가 났습니다. 이거는 뿌리가 깊이 박히기 전에 빨리 뿌리를 제거하시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러니까는 그거는 뭐 부모님들이 혼자서 판단을 하고 확정을 짓기가 힘드실 적에는 가까운 선생님이라든지 정말 바르게 상담해 주실 수 있고 바르게 인도해 줄 수 있는 분들을 찾으셔서 진단을 받아야 치료가 빠르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세월이 오래돼 버리면 귀신병도 자리를 잡아요. 그래서 치료하기가 힘들어. 왜냐면 또 선생님 찾아오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게 네네. 어릴 때 그 지금도 된 시기를 일찌감치 경험을 해보셨고 그리고 또 빙의까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빙의라는 거에 힘들어하신 분들을 또 이제는 도움을 주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저도 자식을 키운 입장이고 네. 저도 겪어왔던 과정이기 때문에 네. 확실하게 판단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